부장판사 등에 대한 로비로 법조비리 사태를 촉발시켰던 정은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로 잡혀있다 돌연 이틀 연기됐습니다. 유무죄를 다투는 대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쪽으로 최대한 형을 덜 받는 쪽으로 재판 전략을 완전히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재판은 장한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현직 부장판사 등에 대한 로비로 이른바 정은호 게이트로 불리는 법조 비리 사태를 일으킨 정은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가 받는 혐의는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 명목 등으로 1억 6천여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게 수십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주고 김모 검찰 수사관에게도 청탁과 함께 2억 5,500만 원을 건넨 혐의, 100억 원이 넘는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와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 등도 아울러 받고 있습니다. 1심은 정 전 대표의 범행으로 사법권 존립의 근거가 되는 국민의 사법체계 전체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추락했다며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선고가 예정됐던 오늘 정 전 대표는 정말 죄송하다며 바짝 자세를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부인해왔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정 전 대표 변호인은 행위 자체는 잘못됐다는 걸 인정한다며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판단해달라며 기존 무죄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저만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도의에 안 맞아서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했다고 입장 변경 배경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입장을 바꾼 점을 고려해 오늘 선고 공판을 속행 공판으로 바꿔 진행하고 선고는 이틀 뒤인 18일로 다시 잡았습니다. 정 전 대표에게 수십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최유정 변호사는 1, 2심 모두 징역 6년을, 김수천 부장판사는 2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에도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한다. 사회에 복귀하면 죽을 때까지 사회를 위해 살아가겠다는 정은호 전 대표에게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